2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심사한 6건의 위헌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둔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평산업 업종상품권 관련 운영률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체의 연 매출을 고려하여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선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인 등의 예우에 대하여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닌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평군 통합방위협의회에 보다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토록 위원회 범위를 확대하고 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여기관의 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그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법령에 위임 없는 의무 부과 조항인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를 안 제6조로, 안 제8조를 안 제7조로, 그리고 안 제9조를 안 제8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진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공용주차장 이탈 운영의 관리감독 체계화 및 산업단체 내 노예주차장 공급 계획에 대한 협의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다자녀 가구와 군 장병의 감면률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3조, 제4항, 제5호에 군 장병 등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률을 20%에서 50%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진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국의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평군에 보양산란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과 군내 지역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통근, 통학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를 사용료 감면 대상자로 추가하고 2022년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관리자에 의한 부당 예약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안 제6조 제1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보양산란 기부금 기부자 등 사용료 감면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별표 6개의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3항까지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